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네.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기정님이랑 함께 질문 나누고, 특별히 이제 김기정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생이시죠? 아, 네. 지금 석사 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컴퓨테이셔널에 대한 이제 어떤 가능성,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 핑퐁핑퐁 하다가 오늘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오피스 아워, NJ 채널의 오피스 아워를 열어서 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눠질까? 내가 꼭 랜드스케이프가 아니어도 디자인, 건축, 도시, 프로덕트를 한다 하더라도 아 이런 식의 준비를 할수 있겠구나. 아 어떤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질문을 또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끼리의 어떤 지식 생태계들과 아 석사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학사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오늘의 미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우리 김기정님 그 뭐랄까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선생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늘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다양한 자료들, 티스토리에 있는 것들 그런 거 통해서 봤고, 쓰신 책도 잠깐 읽긴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다들 발전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채널에 가입을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경을 전공하고 있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적으로 이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 개념이라든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그것이 조금 더 먼저 되어야 그 나중에 이쁜 것까지 합쳐졌을 때더 좋은 설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라든지 정보, 개념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의 그 중간 과정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경 식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식재를 이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값 같은 거, 변수 같은 거를 정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식물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다라는 지금 하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막연하게 머릿속에는 되게 많은데 그 중간에 이게 공간을 접근하는 게 쪼개는 것도 있고 작은 유닛들을 더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할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데이터 구조를 잘 짜서 조금 한번 잘 짜인 구조로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 처음 단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쪽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학부도 조경 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 저 학부는 이제 그 어문학을 해가지고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식물에 좀 관심이 생겨서 점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아, 그럴 거면 그래, 한번 공부를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저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그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른 과를 전공을 하다가 거기서 랜드스케이프의 접점이 어떻게 오신 건가요? 아, 백그라운드. 식물을 좀 좋아하는 건 있었는데 아, 워낙에. 근데 사실 어떤 특정한 직군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전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사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어떤 정체성 같은 거죠. 그게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를 가지고 좀 집중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그 산업 분야를 선택할까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직군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더 집중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시공을 해서 접근이 아무래도 그쪽이 쉬우니까 현장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예.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피드백은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정의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정체성을 확보하기보다 아까 그 키워드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좋아했었다.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사실 못 쫓아가거든요. 가령 내가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막 그 도스로 막 도스는 코딩이 아니지, 막 명령어 같은 거 쓰고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좋아함에서 이제 얻어진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갖고 와서 이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과가 이거니까 그냥 전공이 이거니까 하는 해서 공부하는 건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것들 확장해서 오는 사람들이 전투력과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느끼고, 우리 김기정 님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별히 컴퓨테이션 쪽에서 관심이 약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과를 생각했을 때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사과와 저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사과랑 달라. 그래서 이거를 싱크를 시켜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계속 수식을 붙여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라고 저는 좀 들었거든요. A와 B를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그 코딩 컴퓨테이션이라는 이제 관심으로 귀결이 됐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요? 아, 예, 맞습니다.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라는 걸 통했을 때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조금 좀 중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변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것이 난 더 중요하다, 상대는 아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그 그래스오프 같은 것도 써보면 이제 게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맥시멈 얼마부터 미니멈 얼마까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폭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있으면은 확실히 더 강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부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따 잠깐 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 나오게 돼서 생각이 났었는데, 연구했던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댔던 부분이 랜드스케이프이거든요. 조경 쪽이거든요. 저는 조경 잘 몰라요. 조경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에 대한 좀 기술적인 것들과 101 해당되고, 또 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진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경은 진짜 full of data.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건축에서 바라보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도시가 좀 더 명시적 데이터들이 많은 것 같고, 의존성이라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더 극대화되는 게 사실 AEC 인더스트리에서 보게 되면 조경 쪽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경에 관련된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연구도 했었고요. 이따 살짝 보여드릴게요. 결국 시뮬레이션적인, 디터미스틱한, 결국 이 품종은 예를 들면 그때 공부했던 친구 얘기 들어보면 웹사이트 하나 있대요. 제가 기억은 제대로 못하는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품종이 어느 기후에서 자라고 몇 년 뒤에 얼만큼 자라고,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현상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내 디자인 디시전이 액션을 가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만큼 유효한 액션이냐, 단기적으로 평가해보고 장기적으로 평가해보고, 혹은 조경을 했을 때 특수 목적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건축환경, 도시환경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경을 활용했다고 친다면 과연 이 액션이 얼만큼 의미 있는 미닝풀한 이제 그 디자인 결정이 될 수 있냐, 막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 디자인 프로세스로 쭉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이해함으로써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약간 비슷한 경험과 관점, 관심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혹은 또 추가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직 특정한 목적, 컴퓨테이션을 위해서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만약에 뭐 여름철에 축제가 많이 열리는 지역이라면은 그
그 개화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때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특정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색깔이 있다면 가급적 그 수종을 더 쓰면은 이제 그런 연출이 돼가지고 시뮬레이션과 그 계획 디자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사람은 이제 그런 값들을 하나 정해주면은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고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조금 안이 바뀌면 또 이렇게 수정도 하고, 제가 실무는 아직 이렇게 직접 안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근데 이제 기계가 그걸 조금 더 해주면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고민, 조금 더 어떤 조금 더 사람의 이동 행태 같은 좀 더 다른 또 접근도 있으니까 예, 그런 이렇게 생각이 예,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200명 정도 모여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방 아시나요 혹시? 아, 네. 거기에 전함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도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커뮤니티랑 이제 소통하시면서 채널이라든지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가끔 우리가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오셔가지고 조경에 관련된 관점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졸업하시고 실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관련돼가지고 이분도 큰 통찰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이남주 선생님이 소개했다고 하면서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만나거나 네. 아니면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추가로 더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슬랙에다가 이제 글을 쭉 남겨주셨는데, 제가 미팅하기 전에 이제 쭉 한번 읽어봤어요. 네,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논문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할 수 있는 선상에서 약간 논문 준비, 그 다음에 친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완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저희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2년간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해서 논문을 쓰는 게 뭐 기본적인 요건인데, 저도 제가 이걸로 논문을 쓸 거라는 자신 까지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코딩이라는 영역을 제가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꽤나 의미가 있겠다라는 확신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결국 어려운 거는 뭐 이걸 해도 어렵고 저걸 해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그래서 뭐 한 남은 한 두세 달 그 정도에는 좀 완성이 돼야 될 건데. 논문의 큰 주제가 뭔가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초하류 식재를 이제 자동적으로 알고리즘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영역을, 중성적인 영역을 더 가지고, 중성적이라는 거는 뭐 땅의 조건이라든지 주변에 대지가 막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빈 땅, 초원 같은 형식의 땅을 두고 가로 4.2, 세로 3.0m 이 정도의 모듈을 통해서 연결하면은 큰 구간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가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시각화 같은 건 이제 그 각각의 그 점들에 중점을 준 다음에 거기에 프록시 모델을 세우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고, 수종은 제가 한 50개 정도 추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1:1 모델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제가 몇 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는 루미온에 있는 소스, 일부는 외부 소스를 제가 사다가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서로 이제 어울리는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식물들끼리 서로 인접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식물끼리의 키가 다른데, 키가 다른 건 이제 그 어트랙트 포인트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가장 먼 것을, 그 어트랙터의 그 포인트가 관찰자의 시점인 거죠. 관찰자의 시점에서 먼 곳은 높은 식물을 배치하고 그 식물 주변으로는 낮은 식물을 배치하도록 예, 그렇게 좀 알고리즘 구성을 해서 하면은 낮게부터 높게까지 되고 높이 변화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물결치는 듯한 그런 경관이 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네. 설명. 예, 그래서 네, 어제까지 그 스크립트를 조금 짜보긴 했는데 아직 하는 게 이제 그 유튜브나 뭐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데, 그분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약간 막히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학습하는 거니까 일단은 크게 이제 가장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내가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는 흔히 얘기하는 그 러닝 커비를 줄이는 게 앞으로의 이제 가장 그 기능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게 내가 습득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석사 논문이라는 어떤 큰 뭐랄까요 강제 구속 요건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때 쓰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코딩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을 통해서 누누이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은 다각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고 제 개인적 생각도 드리고 해가지고 비디오 쭉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코딩이 왜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하다침에 아기가 걷는다고 바로 뛸 수 없잖아요. 누적시켜야 돼요 계속. 그리고 특별히 지금 디자이너분들이 뭐랄까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건축학회 그 글 기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글을 쑥 쓰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다시 이제 되뇌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데이터를 다룰 수 없는 사람. 예. 그게 정확히 20년 전에는 나눠졌었거든요. 캐드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손도면을 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처럼 도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들 포크레인 우승인데 여전히 내가 그 삽으로 다들 총으로 사냥을 하는데 여전히 활로 그거는 이제 한번 고민해보시면 되게 명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둬서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의 그 정보 기반 사회에서 요구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조준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 그래요? 알고리즘 하면 뭐 유튜브 아니야? 뭐 추천 비디오 아니야?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알고리즘의 가장 원색적이고 정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조건. 프로그램은 뭐냐? 조건과 반복. 반복이라는 건 워낙 빨라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결국 조건이거든요. 어떤 귀속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귀속 조건,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하나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이제 효과들이 빠바박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컴퓨터는 속도 때문에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가져가는 거고 속도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알고리즘인데 그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특별히 우리 그 실제 이코시스템 같이 복잡한 환경을 구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로 하는 게 좋냐면 아주 작은 부분에 아주 명확한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많이. 그걸 로우 레벨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에서 그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알고리즘들을 시주가 날 줄로 엮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성 요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앞으로 조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NJ채널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돼서 건축 도시 여러분들 만나는데 특별히 조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세대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이 보고 따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경이 아까도 되게 명시적이고 명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 조건들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많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그라스호퍼로 만들어보고 코딩으로 짜보고 이거 되게 명확한 거거든. 이거는 A, B, C가 짜도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조경이 품고 있는 컴퓨테이셔널한 사고가 적용됐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 디자이너들의 오퍼튜니티가 있을 수 있냐 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 환경들에 대한 귀속 조건들을 힘들면 글로도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뭐 토양에 대한 부분들,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 식재료 파라미터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라나는 것, 그냥 색이 변한다든지 이런 색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계속 옷이 서큘레이션 하냐 색들이 예를 들면은 이 색으로 변했다가 가을 겨울 때는 바뀌었다 뭐 이런 건 계속 그 리피트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어떤 것들은 태어날 때 한번 보여주고 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 구속 조건들을 나열해 놓은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강조하냐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두 번 세 번 이게 점프 뛰다 보면 전혀 그거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뭐 교수님들 혹은 뭐 30년, 40년 연구하신 분들, 왜냐면 도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확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친구의 영역이 되는 거야. 앞으로 20년, 30년 그 누구도 못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단순히 논문의 시각을 고정시킬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명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영역에서 알고리즘들을 짜다 보면은 이것들이 두 개, 세 개가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그러니까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지금 바텀업 어프로치 하는 거야. 기존의 랜드스케이프가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더 가공하다 보면, 데이터가 가공되면 정보도 많이 보죠. 정보가 가공되면 뭐 지혜라든지, 뭐 영어로 얘기하면 wisdom 아니면 무슨 insight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제되면서 그 과정들에서 내가 바텀업으로 쌓아 올라가면서 이런 알고리즘이 가능하겠네, 이런 식으로 모아두면 되겠네라는 센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탑다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적용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니 보행자의 어떤 아까 뭐 행사가 열었을 때 이런 것도 다 이슈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또 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마치 이렇게 위아래로 송오리 하듯이 이 어떤 그 방법들을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 조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컴퓨테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렌즈로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과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적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센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논문과 상관없이 체계화 시키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저도 랜드스케이프 관련돼가지고 실무하시는 형들도 그렇고 막 예전에 스타트업 관련돼가지고 아이디어 막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아는 형님이랑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디자인 영역 중에서 특별히.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논문의 대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거를 내 머리로 생각했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농구 작전. 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작전을 세우면 실행을 해봐야겠지.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라스호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코딩도 좋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것들을 그라스호퍼가 쉬우니까 그라스호퍼 모델링을 해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링은 3차원 모델링이 아니라 알고리즘 모델링입니다. 알고리즘 모델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파이썬만 공부하면 어려워, 힘들고, 근데 목표가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있으면은 되게 재밌어. 예, 그쪽으로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어서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도구와 thought process랑 어떤 이런 경험들로 이제 논문이라는 그 이제 요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시각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시각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는 뭐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것도 시각화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그 조경 패턴, 뭐 보도블록 패턴을 만들었어. 만든 거를 CAD 도면 치는 것도 시각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조명이나 머티리얼을 입혀갖고 렌더링을 거는 것도 시각화예요. 예. 아니면 어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금 형식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지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떤 패턴을 드러냈어. 이것도 시각화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다 시각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라스호퍼에서 알고리즘을 그리면 뷰포인트에서 그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프린트의 그 컨설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 언어는 기계한테 친숙한 언어고요. 우리 인간은 친숙하지 않아, 기계만큼. 근데 인간에게 친숙한 언어는 시각 언어 때문에 항상 시각화로 이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1위로 중요한 능력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각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모델링이라든지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이터가 인볼브 되면서부터는 시각화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야 돼. 보는 게 아니라 읽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했어요. 알고리즘을 짠다는 건 내용을 짜는 거야.
그렇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하는 것도 연동되고요. 아까 뭐 이렇게 포인트들을 뿌려가지고 그 포인트들을 폭시를 잡아서 어떤 3D 모델링을 어태치시켜서 이렇게 보여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분리해서 봐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런 나무와 이런 수정이 심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토양과 이런 환경에서 좀더잘 자라고, 이런 게좀 유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나무가 좀더 좋아라는 어떤 그 하이레벨의 어떤 조경에 대한 어떤 프린시플들이 있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짜는 거죠. 그라스포 컴포넌트를 짜던, 파이썬 코딩을 하던, 이건 이제 내용이 임플레멘테이션이 된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화면에 시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들이 뿌려진 거에다가 나무들을 뭐 갖고 와서 뭐 루미언에서 라이팅을 해서 뭐 카메라 패스, 이건 이제 정말 시각화 영역인 거죠.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내가 이것들이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야. 쪼개가지고. 예. 네. 그런 관점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프로세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하면 좀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하버드 GSD에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돼 가지고 했던 그 강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건 봤습니다. 그 거기에서도 제가 제 링크를 달아 놓을게, 댓글에다가. 네. 거기도 이제 나무들을 심고 포인트로 해서 그 포인트를 그라스호퍼에서 뽑아내서, 그때 당시 뽑아내 가지고 렌더링에 쓸 데에서 맥스가 좋으니까 그라인업보다 거기서 이제 프록시 시종도를 쭉 뿌리고 변화도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 되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떤 그 단계 가면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나눠서 분리해서 여기에선 이 기회가 있다. 아, 여기에선 이거 해야 되는 거네. 이런 것들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런 약간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컴퓨테이션의 그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인간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물론 이것도 또 중요한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나눠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극대화된 효율 안에서 과연 어떤 기회가 더 크겠냐, 이런 것들을 핀포인트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뭐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더 더할 그런 이야기들 있나요? 이어서 나갈 이야기들?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 좀더 집중해서 그걸 만드는 거에 하고, 나중에 시각화는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할 때는 그것도 다른 영역이니까 그걸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하는 게더 효율이 높다라고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부분적으로 그걸 짜가지고 나중에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는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코딩에서 뭐 이렇게 제가 결국 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접근이니까 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딩에서 그게 적용되는 게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상상이 되는데, 코딩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린다는 건지, 그래소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유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걸 만들고 이 부분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쪽 데이터를 일로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게 조금 궁금한. 그거 먼저 설명해 주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 프로그래밍은 결국 함수들의 집합체거든요. 함수라고 하면은 특정 그 이행하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명시적으로 알아요. 여기다 숫자를 뒤에 펴면은 결과가 리턴이 되겠네. 그래스호퍼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다 함수예요. 함수로 보면 돼. 그래서 걔네들 여러 개 묶어서 그룹을 잡아 딱 걔네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함수를 짤 거예요. 물론 이제 클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체, 뭐 데이터 스톡, 구조체, 데이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트라든지 어레이라든지 만드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이제 함수를 통해서 다 프로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함수를 짜는 거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라스호퍼의 컴포넌트 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딩을 짜게 됐을 때 파이썬 하면 def 해가지고 define 시키는 게 있거든요. definition을 그한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룹,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고 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경험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구현이 안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걔네를 불러서 쓰고 불러서 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더하기 빼기만 하는 뭐 나무의 높이를 재서 얘가 필요한 어떤 토양의 성질만 리턴하는 이런 성격의 함수들을 막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상위 레벨로 아, 난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 거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뭘 할 거야 라는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아, 이런 게 필요하네 저런 게 필요하네 마치 여러분들이 그라스워프 컴포넌트에 내재된 함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 라인 필요하네 페인트 필요하네 벡터 필요하네 시각화 필요하네 이거 다 남이 만드는 함수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조경에 맞춰가지고 그 스스로 된 어떤 함수들을 만들라는 거지 로우 레벨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맞고 만약 이게 어렵다 하면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커질 거야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돼 어이씨 이거 저번에도 만든 것 같은데 아 이게 복잡하지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쪼개게 되는 나를 발견할 거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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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쉐어해 볼게요. 그 이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동영상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따로 달아놓을게요. 이거는 여기 이제 클릭해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GST 있을 때 연구했던 건데 푸드 포 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워킹하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 버전에서는. 리서치 용도로 작업했던 건데 이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뭐 이게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제가 개발했던 제가 바라봤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네. 우선은 일단 랜드스케이프의 가장 중요한 게 전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 땅이 있고 땅 위에 올라가는 오브젝트들. 그죠? 오브젝트들, 그죠? 오브젝트도 뭐 이렇게 화렵수, 침엽수, 뭐 부시 여러 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이 있을 거고, 뭐 미적 역할이 있을 거고, 뭐 이걸 또 코스트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얼마큼 서스테이빌리티가 있냐, 뭐 이런 걸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결국에 다 데이터 카테고리란 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있죠, 환경. 땅, 오브젝트, 환경. 환경은 이제 뭐겠습니까? 뭐 비, 뭐 그 다음에 뭐 습도량. 햇빛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이코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의 이제 물론 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러프하게 어떤 핵심들을 모델링을 하는 거야 현상 모델링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면 일단 저는 태양이라는 걸 하나 이제 만들었죠 태양도 이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거 비디오를 보면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어떤 위도와 경도에 맞추면 태양의 썸 벡터, 태양의 각도가 나오고요. 태양의 각도가 나오면은 얼마큼 특정 시간 안에서 이 땅이 태양에 얼마큼 그 익스포즈 되냐, 그러니까 노출이 되냐. 그 예를 들면 저는 이때 시뮬레이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건물이 졌을 경우에 이렇게 보면 복셀라이즈 해가지고 건물이 졌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높게 있다고 햇볕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요 밑에 부분은 어땠던 간에 365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밑에 부분은 영원히 그늘인 애들이 있고 특정 단계 위부터는 또 햇볕이 비친 애들 고런 공간까지 디테일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관으로 설계했을 경우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365일 돌려봤을 때 태양이 이제 얼마큼 더 히트하냐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제가 그때 랜드스케이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정보들 많이 얻었는데 땅을 평가할 때 pH 레벨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pH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얼마큼 머금을 수 있냐 그리고 땅이 얼마큼 딱딱하냐 그 다음에 슬로프가 어떻게 지어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서 캐릭터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미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가령 이제 많이 하는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가 비가 내렸을 경우에 빗물들이 과연 어디로 올 것이냐 이리로 오는 게 맞냐 여기 어떤 수종을 심는 게 좋을 것이냐 빗길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랜드포밍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퀘스천들을 우리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링은 3D 모델링이 아니라 현상 모델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게 또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디터미스틱한 게 뭐냐라고 설명해주면 결정론전이라는 거고요 제 책에도 설명해 놨듯이 3더하기 3은 6이죠. 이건 굉장히 결정론적인 계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코시스템은 그러하다는 거죠. 이게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떤 그 서커스틱한 모델, 프로바빌리틱한 모델들은 확률론적 모델들은 이제 좀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죠. 근데 랜드스케이프는 되게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죠. 컴퓨테이션 접근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떤 태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땅 같은 경우도 슬로프라든지 이런 벡터들 같은 것들을 모델링을 할수 있겠죠.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결국 포인트로 다 모든 걸 모델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면 우린 포인트 컨스트럭션이랑 포인트 어널리시스만 하면 끝인 거야.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뭐 색깔을 뿌리든 뭘 하든 나무를 심든 뭐 그건 나중 영역으로 차치하면 되고요. 어쨌든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보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때든지 했던 게 이렇게 물이 강물이 흐르고 어떤 땅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수종을 뭐 서지션해 줄 수도 있고, 이 땅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pH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수종이 필요할 수 있겠냐, 이게 몇년 뒤에 어느 정도 낮춰지면 어느 수종이 더 들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땅이라는 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손을 탈수록 점점점 이렇게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농사도 계속 하다 보면 영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리바이탈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수종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서 이 땅을 좀더뭐 이런 여러 가지 퀘션들, 비전공자인 제가 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퀘션들이 가지고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VR이라든지 여기 랜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어떤 형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냐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야. 예, 그럼 이제 리서치 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먼저 개발해 놓고, 개발하는 도중에 여러 퀘션들이 생기면 이것들의 시주가 날줄살수 있는 상위 레이어, 그 레이어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넣으면은 리서치 툴로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GIS 데이터도 사실 인보그 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하기엔 또 너무 많은 분량들이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제가 그 GSD에서 워크샵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그라스호퍼에서 이제 이건 알고리즘에 맞춘 어떤 그 뭐랄까요, 나무의 분포 덴시티를 했다고 친다면,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프록시라든지 아마 루미온이나 이런 데서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정보 가져와가지고 나무들을 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같은 거할때 특정 이 사람 눈높이로 딱 찍어서 봤는데, 이 사람 내 눈높이도 카메라 여러 개 뿌리는 거야. 동시 평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그냥 단순화된 어떤 오토메이션이지만, 여기에 좀만 더 재밌는 것들을 넣으면은 이게 이 뷰에선 이렇고 저 뷰에선 저렇고 동시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화학 반응을 좀 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피드백 뭐또 있나요? 연결돼서. 되게 이미 많은 걸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빛조건 같은 거 이제 레이디버그 같은 거 쓰면은 나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한 번에 다 하기가 더 어려워가지고, 우선은 제가 중성적인 땅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나 조건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말씀하신 거죠. 음수는 계속 어딘 계속 그늘인 데가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런 조건 없이 일단 짜보는 식으로 일단 접근을 시작을 하고 있고,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어떤 과정을 좀 가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뒷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은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앞부분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착착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전문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디오를 계속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와서 본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게 뭐다? 정보예요, 정보. 데이터.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떤 수준으로 다뤄내느냐가 이 모델링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드버그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레이드버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환경을 만들고 이제 판 같은 거 하나 깔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시뮬레이션 하죠. 모든 게다 마찬가지야. 지금 로키드 마틴 뭐 보잉 이런 데서 쓰는 시뮬레이션 엔진도 다 동일한 컨셉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공간을 분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그 링크 드려놓을게요.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 데이터 스트럭처. 거기서 이제 디스크립 시키는 게 있거든요. 정보를 이산화 시키는 거. 그래서 2D화 시켜서 하는 게 이제 가령 그 레이드버그나 이런 데서 이제 공간들 쪼개가지고 그 공간을 1대1로 이제 정보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3차원으로 익스텐션 시키는 게 이제 복셀 같은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게 데이터고 이 데이터들을 내가 알고리즘을 짰을 때 이게 이 알고리즘 어느 차원까지 뭐 2D 혹은 3D 혹은 그 이상의 차원까지 available 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시각화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만 잡으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따서 할 수 있고 알고리즘 부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하다 보면 돌아오는 것이 데이터 구조로 돌아올 거예요. 아마 친구도 뭐 5년,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더 공격적으로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깨달음의 어떤 그 갈증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디자인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 구조고 아까 내가 보여준 것도 사실 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부분을 잠깐만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알리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NG 채널에서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일반 엔지니어와 디자인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차이점이 뭐냐고 보면 저는 공간 정보거든요.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하드코어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비전 쪽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해도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관심은 구현을 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거는 이제 관심에 떠나서 무조건 잘 써야지 잘 만들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공간 정보 어떻게 닫아서 이걸 디자인에 필요한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능력인 거야 그러면 이 공간 정보를 다루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디스크립한 정보를 다룰 수 있고 되게 컨티뉴스한 정보를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A라는 지점은 뭐 워터 댐프니스 그러니까 워터를 포함하고 있는 게 80%야 여기는 뭐 15%야 그러면 갑자기 80%에서 15%까지 꽁충하나요? 중간에 어떤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 하면 점점 줄어들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어떤 커브의 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것들을 다 쪼개서 많이 쪼개면 그러니까 많이 미분하면 미분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사고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 구조들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션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한 아까 얘기한 그런 연구들을 깊게 하기 위한 초석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에 답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까지 조금 한번 드려봅니다. 네.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화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슬랙방에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전반적인 좀 대답이 되나요? 일단 크게 뭐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해. 그래서 우선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파편적으로든 정리된 생각들을 코딩화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 모은 다음에 좀 생각을 뭐 해야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텀업 네. 어프로치를 쓰면서 동시에 탑다운도 같이 쓰면서. 교수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쪽에서 랜드스케이프에서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해결되는데 더 높은 실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많이 결국 방법론이거든요 논문을 쓴다는 거는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설명 그러니까 계속 날카롭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비디오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뭐 이렇게 할 이야기, 피드백들, 일정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될 줄은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다른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오면서 뭐 다양한 영상을 봤는데. 뭐 석사 과정을 간다는 건 이제 정보의 좀 생산자가 된다라는 그런 걸 많이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있기보다는 그래서 일정한 부분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되게 좋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워요.
물론 내가 학부생인데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질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유효한 질문인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의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지금 저와 나눈 이런 대화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 이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을 낼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같이 하나 또 21세기 초반에 랜드스케이프가 컴퓨테이션에 대한 어떤 한 학생의 어떤 질문과 거기에 이제 필요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비디오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관점에서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웃풋이 나왔어. 그럼 이건 컴퓨테이셔널한 작업으로 한 거다. 이말딱 붙이고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컨셉적인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그 부분에만 활용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한 전체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로봇으로 회사를 최적화시켰습니다 해가지고 뭐 테슬라 회사가 재료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것까지 모든 걸다 로봇으로 한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불합리해요. 합리적이지 않아, 프로세스가.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예. 그러면은 거기서 핀포인트로 치고 들어가서 아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이거, 여기서 이 부분까지 이거 나눠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가장 이제 막 고민 있는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아 그냥 원래 디자인 하는 방식, 프로세스들을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컴퓨테이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문제인데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컴퓨테이션으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더 내가 경험하고 이거를 명시적으로 바꿔야 돼요. 명시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걸 더 명시화시키면은 그게 그리고 이걸 더 명시화시키면 이게 코딩이거든요. 똑같은 거 입꼬리야, 입꼬리. 그래서 그것들을 쪼개가지고 되게 그 프로세스 드리븐이에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코딩이 아까 쪼개다 그랬잖아.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만큼 있으면 이 부분만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만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들을 실력에 따라서 확장시키는 거야, 경험에 따라서. 저도 어떨 때는 코딩 안짤 때도 있어요. 이거 코딩 왜 짜? 귀찮게. 시간 낭비하게. 그냥 이건 이게 편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이걸 굳이 코딩으로 짜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요. 기존에, 아무리 트디셔널한 랜드스케이프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컴퓨테이션을 쓰는 분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그 매니저와 혹은 소장님들이 컨트롤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컴퓨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 네, 이걸 이분법적으로 놓지 마라.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멘탈리티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적용을 할때 이게 지금 디자이너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약간 결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은 딱 시간을 정해 확 달리잖아. 네. 컴퓨테이션한 방법은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의 관점이에요. 개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공모전 있는데 야,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될까? 단순하게 그라스퍼 컴포넌트 몇개 다운받고 그냥 써가지고 바꿔서 하고 이런 수준으로는 가능하겠지. 이미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이미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어떤 약간 연구라기보다도 파이프라인 구축이 좀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레벨로 많은 알고리즘들 짜놓고 그 윗단 레이어에 특정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즈가 날줄을 엮어서 쿠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이것들에 대한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이 나오겠지. 그럼 내가 실제 프로젝트가 들어간다 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구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가끔 있다가 가끔 연락이 와요. 한국에 있는 뭐 친구나 뭐 교수 후배들이나 이렇게 연락 와서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전 무조건 노예요. 그런 식으로 개발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정보,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딱 기간을 정해놓고서 마치 공모전 하듯이 우르르 달라붙어서 개발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다시 코드 다 때려 지우고 다시 더 써야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몸값이라든지 어떤 노력에 비례해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거 있죠? 그 네. 슬라이더들. 저는 이 지금 친구가 보이는 건 그 슬라이드의 결정이겠지만 저 그 밑에 로우 레벨 단의 알고리즘들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게 있으면 다른 문제들 디자인 문제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그 뻔한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예, 전 이미 그것도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야지 좀 더 건강하게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딱 뭔가 공모전 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 데드라인에서 쫓겨서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개발이 뭔지에 대해서 그 경험을 안 해본 이제 측면에서 나오는 이제 잘못된 스케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제가 하나 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립니다.